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께서 한동훈 대표 이제 얘기하라는데 저는 당분간 안 하려고요. 아니, 대통령도 한 번도 못 만나는 독대 못하는 집권당 대표를 뭘 거론합니까? 거론할 가치가 있어 거론하죠. 당분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. 대통령 윤석열이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공정과 상식, 법과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. 어려울 것도 없어요.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벌건 대낮에 300만 원짜리 명품을 받았다. 두 분이 주가 조작 사건에 짙은 의혹을 받고 있다. 나머지 다 유죄받았는데 그 두 분만 빠졌다. 윤석열 검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? 압수수색 안 했겠습니까? 소환 안 했겠습니까?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? 이런 정권이. 그러더니 급기야 공익제보자가 본인의 신분까지 드러냈어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아무리 윤석열 정권의 시스템이 다 붕괴된다고 하더라도 공익을 제보한 공무원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속으로 생각할 겁니다. 아니 어떻게 잘못된 부분 말 섬뜩하잖아요. 청부 민원. 민원을 청부하고 민원을 사주했어요. 그러면 똑같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한쪽은 수사를 안 합니다. 이제는 공익제보자가 본인들 신분까지 당당히 드러냈으니 류림 위원장 수사 받아야죠. 그런데 말입니다. 제대로 이걸 밝히지 않으면 그게 국회입니까? 그게 세비 받는 국회의원들 할 일입니까? 밝혀야죠. 그런데 그걸 반대합니다. 위원장님, 오늘 안 나온 유림 위원장 가만두면 안 됩니다. 저는 고발 조치하고 이 땅에 그래도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 우리 야당 의원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.